비율에 국민연금을 편성해도 괜찮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업가치 평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우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4대 공인회계 법인을 통해서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을 거쳐서 2015년 말에 우리가 그 지분법으로 전환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문제가 없다던 금융감독원이 입장을 바꿔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회계 기준 위반 사실 사전 통지를 공개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압박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위반 근거를 밝히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정치권마저 가세해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더욱 달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가 몰고 올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